자, 21번에서 30번까지의 3강입니다. 자, 이제는 좀 이제 그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21번부터 30번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면서 문제풀이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시면서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while부터 even though까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께 항상 품사부터 확인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while은 접속사죠. due to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자, 그리고 as far as는 접속사입니다.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네 번째 even though는 양보의 개념이죠. 뭐뭐임에도 누구누구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컴마까지를 보면 주어동사 구성이 돼 있지 않아요. 주어동사 구성이 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사구문이 와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접속사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자, 결국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야 결국은 부사의 구를 성립시켜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앉아서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1초짜리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브 이하가 굉장히 길지만 결국은 이거는 한 사람 나타내는 거거든요. 존슨이라고 하는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네요. 존슨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이 회사의 사장이자 동시에 설립자예요. 이 사람의 은퇴 발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은퇴 발표 이후에 오브부터 시작해서는 다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버리셔도 되는 어구거든요, 일단은. 그죠? 자, 그래서 은퇴 발표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스페큘레이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확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휘가 좀 막히는 게 하나 있죠? 스페큘레이션은 별표 한 개. 자, 스페큘레이션은 짐작의 뜻입니다. 추정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짐작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에서는 투기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짐작을 해서 제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투기하는 거죠. 그래서 짐작의 뜻과 투기의 뜻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as to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as도 전치사, to도 전치사지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수거를 이루는 전치사니까 외우시는 수밖에 없고요.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는 문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더욱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뭐뭇에 관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럼 전체를 조합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자, 회사의 어떤 그 설립자이자 사장님이신 사람의 자, 설립자이자 사장이에요, 동시에. 그 사람의 은퇴 발표 때문에 거기는 많은 추측이 있었어요. 맞죠? 뭐와 관련된 추측이 있었을까요? 바로 누가? 자, 바로 will take over. take over는 자, 떠맡다, 인수하다 이런 뜻이죠. 누가 업무를 떠맡을 것인지에 대한 자, 추정이 많이 있었다. 많은 추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S2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 대신에 뭐도 올수 있죠? 의문사절은 명사의 절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명사절도 자, 얼마든지 명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그냥 안 되는 거는 그냥 주어 동사가 오는 것은 물론 안 되겠지만 명사의 절을 구성할 수 있는 단위가 오게 되면 명사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요. 자, 22번은 ABCD의 선택지가 품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도 품사 문제인데요. 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뒤에 달려있는 것으로 봐서 주어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얘는 동명사니까 주어가 될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명사니까 주어가 될수 있죠. Correct는 올바른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뭐뭐를 수정하다의 타동사입니다. 자, 자동사로는 쓸수 없다는 사실. 도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Corrected는 ED니까 당연히 동사 아니면 분사겠죠.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A번 아니면 B번인데 A번의 Correcting은 동명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뭐가 와야 돼요? Correcting이 미팅처럼 명사로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뒤에는 목적어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Correcting이 명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우시면 어떻게 해보시면 되나요? B번을 일단 우선적으로 정답으로 고려를 하셔서 해석을 해보시고 말이 되면 얘는 동명사일 거예요.
얘가 만약에 명사를 겸하는 아이라면 답이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해석해 볼게요. 자, your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그래서 비상시에 연락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있잖아요. 비상 연락망 정보 있죠? 자, 그 정보에 대한 수정이, 자, 수정 사항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메일로 보내줘야만 되겠다. 즉각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 주소로. 됐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 corrections는 수정 사항들로 번역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정답 B번으로 정하시면 되겠고요. A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므로, ing가 명사가 될 수 없는 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판단을 딱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생각해봅시다. 이제 앞으로는 아, correcting은 명사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correcting은 명사가 안 된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자리매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셔서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ED가 나와 있긴 하지만 ED도 형용사라고 친다면 become 이하의 보호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휘 문제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Eligible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자격 요건이 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하의 전치사 2를 잘 취한다, 전치사 4를 잘 취한다라고 이미 여러분들께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4 이하에 대해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투부정사도 잘 나와요. 투 이하 하는데 적합하다라고 해서 자,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덩어리로 아신다면 일리저블에 대한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공부는 단어의 뜻만 외우는 것이고 더 좋은 공부는 그 단어가 누구랑 같이 몰려서 평상시에 자주 다니는지 혹은 반드시 다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를 함께 아시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4와의 결합관계도 자 이제 토익을 오래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딱 띄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학습을 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시면 일단은 A번은 하자가 구성상 없죠. 그럼 내용상으로도 없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컴마 앞쪽은 나중에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뭐한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림만 그리세요. 뭐뭐를 한 다음에 직원들은 어떻게? 적합하게 된다. 뭐에 적합하게 되는 것이죠? Stock options에. Stock options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주식에 대한 옵션입니다. 말 그대로. 자,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 가격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경영을 잘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특정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달러빚을 내서라도 사야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주식을 사서 다시 되팔면 차액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은 보통 기업에서 하급 관리자들이 아니라 고급 임원들 있죠. 이나 혹은 CEO들이 보통 인센티브로 많이 받게 되는 옵션입니다. 스탁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스탁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뭐 내가 주식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 최소한. 하지만 자 스탁 옵션은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가 됩니다. 왜? 경영자는 경영을 열심히 잘해야죠. 그래서 주가를 올려놔야만 자 이 사람은 스탁 옵션을 행사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이 스탁 옵션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던 사람이고요. 월급은 상징적으로 1년에 1달러만 받아갔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떠어떠한 일이 있은 이후에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스탁 옵션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혹은 적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자 내용상 하자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A번에다가 답은 일단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택지들을 고려를 해보니까 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4 이하에 대해서 충분하다. 그쵸? 자, 그런데 충분하다는 게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enough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죠. 이건요. 양적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커피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커피를 이만큼 따라줬어요. Is it enough?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것이 자격 요건이 충분하냐는 얘기가 아니라 커피의 양이 충분하냐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양적으로 충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B번도 답이 될 수 있으나 자, 답으로 손대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측정이 됩니다. 매저가 이제 재다, 측정하다의 뜻 아니에요? for 이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탁 옵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받고 측정된다라고 C번을 해석하시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됩니다. 매저는 치수나 량을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measure 다음에 somebody가 나오면요. 양복점 같은 데 가서 재단사가 그죠? 예, 어떤 사람을 measure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팔치수, 허리치수 이런 거를 측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employees가 주어로 나와 있으면 직원들이 어떻게 돼? 치수의 측정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그런 뉘앙스에 당하기 때문에 C번도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controlled는 뭐 아예 문맥상 이것은 적절치 않죠. for 이하를 for 이하에 대해서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문맥상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 for 이하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갖출 정도로 적합하고 충분하다는 결국은 A번밖에 없다는 거죠. 자, 동의어로 eligible 대신에 qualified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eligible 어떻게 공부하시겠어요? be eligible for. be eligible 투부정사로 외우시고요. be qualified for, be qualified 투부정사도 그렇게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단어의 뉘앙스까지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123번 문제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이 문제를 제가 아까 전에 자, after 이하는 자, 해석을 좀 배제하시고 여기부터 해석합시다 라고 했죠. 그래도 답이 나오는 문제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after 이하, after부터 컴마까지를 해석 안 하고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시간적인 경제성은 약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시면 after 이하도 한번 볼까요? 회사에서 일을 해요. 얼마 동안요? For full year. 아, 완전히 1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for 이하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for 이하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가 아니라 양이 충분하다고요? 자, 사람이 주어로 나오게 되면 사람의 치수가 측정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뭐 전혀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재밌죠? 자, 그러시면 123번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어의 단순한 뜻뿐만 아니라 다 어떤 단어들과 주로 결합되는지와 자, 그다음에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정리하시면 자, 그런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넘어갈까요? 자, 24번의 ABCD의 선택지가 자, 모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But also는 잘 아시겠지만 not only가 앞에 있어야만 답이 돼요, 얘는 지금. 그죠? 근데 앞쪽에 not only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A번은 애시당초부터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자, B번은 전치사인데요. 전치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돼요? 앞쪽에 또 동사도 있고요. 안 되겠습니다. So that은 자, 접속사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뒤에 올 수 있고 Such is는 전치사잖아요. 자, 왜 도대체 선택지의 품사부터 따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탁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시험장이라면. 됐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해설 마무리하고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ify는 통지하다죠. 누구에게? 바로 이 사람에게. 무엇에 대해서 통지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전치사입니다. Regarding은. Summer vacation plans.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게 통지를 좀 해주세요. 자, 목적이 뭐예요? 여기는 문장 끝이기 때문에 부사절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So that 대신에 in order that으로 써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자, make staffing decisions. 그러니까 직원 배치와 관련된 그런 결정이죠. 자,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자, 직장 상사에게 휴가 계획에 대해서 통지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125번 넘어가시고요. 자, 125번은 인칭대명사 문제입니다. 자, 인칭대명사가 이번 달에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됐네요. 자,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of와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선택지 중에 형용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D번밖에 없습니다. 다만, her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그녀에게, 그녀를 이라고 하는 목적격의 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은 해 두셔야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고요. 자, 이 문제도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푸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24번, 125번은 1초, 1초 이렇게 풀고 빨리빨리 지나가서 시간을 확보했어야 되는 그런 문항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자,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Employee of the Month Award. 자, 이게 하나의 명사예요. 이거를 받았다는 얘기죠. Employee of the Month라고 하는 것은 이달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달의 직원상을 받았어요.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녀의 헌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빛나는 Stella라고 하는 것은 별의 혹은 훌륭한, 뛰어난, 빛나는 그런 뜻이죠. 자, work ethic. work ethic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뛰어난 직업 윤리와 그 다음에 헌신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125번까지 또 다섯 문제도 또 마무리가 되었겠습니다. 자, 잠시 화면 바꿨다가 자, 후반부에서 126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52문항을 기준으로 하면 자, 지금부터가 딱 후반부입니다. 25문항 앞에 풀었고요. 자, 앞으로 이제 27문항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번 강의 이제 딱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리딩 강의를 하루에 지금 다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자, 그러시지 않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강의는 가능하면 하루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씩 여러분들이 잘라서 보시는 게 효율이 있겠죠. 물론 뭐 여러분들 실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하루에 그냥 다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틀린 문항 한두 문항에 대한 해설만 보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아는 문항에 대해서도 이 강의는 들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만 찾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형 출제 가능성을 항상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적어두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답에 대한 해설 강의만 짤막짤막하게 하면 이 강의를 다섯 강씩이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섯 강을 하는 이유는 자 바로 그런 변형 출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획득을 정보를 하시려면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나누어서 강의를 시청하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바로 126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다 명사입니다. Direction은 약도의 뜻이 있고, 뭐 지시의 뜻도 있고, 방향의 뜻도 있죠. 자, 두 번째 Concentration은 집중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Determination은 결심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결정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자, 결정과 결심. Recommendation은 추천과 제안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 거죠? 하, 요거 봐라. For 이하에 대한 겁니다. Restaurant in Portland area. 자, 포틀랜드 지역에 레스토랑에 대한 뭐뭐뭐를 누구라도 가지고 있다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내줍니다. 이 사람한테. 자, 그리고 as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이유의 의미로 보시는 게 맞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여행을 갈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행은 출장이겠죠. 자, 그곳으로.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결론은 새로운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출장을 누가 가기 때문에 정보를 보내달래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 약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information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information은 선택지로 줄까 하다가 말았어요. 사실은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가 나오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정보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 누가 가장 좋아요? 자, 바로 추천사항이나 제안사항이 되겠죠. 레스토랑에 대한 제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내달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혹시 레스토랑에 대한 약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A번의 약도도 내용상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direction은 답이 될 수 없었을까요? 바로 그래서 약도의 뜻일 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direction이 약도의 뜻으로 쓰이면 복수로만 사용됩니다. directions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direction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지시사항이라고 번역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direction이 약도의 뜻으로 쓰일 때 복수로만 쓴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태까지 토익에서
정답의 정보로 활용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약도의 뜻으로 쓰였을 땐 전치사가 to만 온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어디로 가는 약도이기 때문에 자 directions to the city hall 이렇게 되면 시청으로 가는 약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치사 for를 취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단어를 공부할 때 낱말의 뜻만 외우는 것은 오답이 날 수 있는 자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어가 특정한 전치사와의 결합관계가 있다거나 자 그런 특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같이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26번 문제 자 포인트가 몇 개 있었어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요. ABCD가 모두가 전치사입니다. Below는 보통 위치를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뭐뭐의 아래쪽에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자, 그런데 보통 뭐 항상 그 물리적 위치만 나타내는 건 아니고 수치상의 위치도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30% 아래로. 그죠? 뭐 이렇게 쓸 때도 우리가 쓰죠. 두 번째 throughout은 너무 많이 강조해서 오늘은 말로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 뒤에 올 수 있는 건요. 기간과 장소입니다. 어떤 기간 동안 내내 어떠어떠한 장소 에 전역, 여기저기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upon이라고 하는 단어는 on으로 바꿔 쓰셔도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번에 amo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사이인데 요거는 세 개 이상의 복수명사가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따라서 it's history가 봤을 때 얘부터 여러분들 먼저 소구하고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제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일단 4지선다에서 3지선다로 줄었잖아요. 자, 도전. 사진책 이름입니다.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죠? 변화를 보여줘요. 물론 정확하게 해석하면 변화의 변화 중 몇몇을 사진책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요? 자, 바로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됐죠? 바로 도시가 바로 has undergone 이렇게 돼 있어요. undergo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어떤 피해나 자 이런 것 네거티브한 뭔가를 받다, 겪다, 입다의 뜻입니다. 알겠죠?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undergo renovation 그러면 renovation을 겪다, 개보수 공사를 겪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도시가 겪어왔던 변화예요. 알겠죠? 도시가 변화를 겪어왔나 봐요. 자, 그러니까 도시의 역사, 도시가 존재했던 역사의 기간 동안 내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도시의 히스토리 기간 동안 내내 어때요? 겪어왔던 그런 변화의 일부분을 사진집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간에 전치사 throughout이 들어가는 것이 내용상 가장 좋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나머지 오답 선택지들은 해설 안 해드려도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128번으로 가시면 ABCD는 모두가 다 형용사입니다. productive는 생산적인, collaborative. collaborate가 뭐죠?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한국에서도 많이 쓰던데 공동작업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 collaborative라고 하면 공동의, 협동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decorative는 당연히 저거는 장식의 이런 뜻이겠죠. decorate가 장식하다 이 뜻이니까. native는 뭐예요? 저거는 뭐 그죠? 예, 원어민의 그죠? 어디 어디 태생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 원산지의 그런 뜻입니다. 보통 네이티브 다음에 전치사가 to가 자라가지고 It is native to Korea 이렇게 얘기하면 저것은 한국 원산지예요 라고 하는 개념이 되니까 네이티브는 낱말만 외우시지 말고 뒤쪽에 전치사 to까지 꼭 함께 외워두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봅시다. An owl, statue. 자, 할 수 있는 것까지 하세요. 아웃 스태츄라고 하는 것은 올빼미의 상을 말하는 거죠. 자, 스태츄가 이제 동상 같은 걸 말하는 거니까 올빼미 상입니다. 동사 어디 있어요? 자, 바로 not only has 나와 있죠? 그러면 버드워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게 동사, 요게 동사.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해석이 되면 하시는데요.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올빼미 동상이 어떠어떠한 측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됐죠? 또 당신의 집을 보호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단어 모르면 하지 마세요. 대신에 woodpeckers는 알잖아요. woodpeckers가 뭐예요? 딱따구리. 몰랐어도 괜찮아요. 이것으로부터 집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빼미 동상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그 올빼미 동상이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주택을 누구누구로부터 보호하기도 한대요. 자, 이 정도를 놓고 봅시다. 그러면 생산적 측면이 있어요? 동상이 뭘 만들어요? 협동적 측면이 있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식적 측면이 있을까요? 그렇죠. 올빼미상을 딱 세우면 장식적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게다가 어때요? 또한? 그렇죠. 집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딱따구리가 안 오나 봐요. 올빼미가 딱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실용적 측면과 자, 그다음에 장식적 측면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런 내용의 문장이 되겠어요. 답 찾을 수 있죠? 맞죠? 예. 그래서 중간에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특히 그것이 수식어구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고요. 필수 성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추정하시면서 해석을 하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perch라고 하는 단어는 횃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서 있으면요. 그 아주 높은 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거든요. 집 같은 거 이렇게 짚게 되면 그 횃대입니다. 횃대. 자, 그래서 동사로 이 단어를 쓰면 이 단어는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명사로는 횃대의 뜻이고요. 동사로는 횃대 위에 뭐뭐를 앉히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 지붕 위에 앉혀진 자, 바로 올빼미 동상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esky라고 하는 것은 성가시고 귀찮은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요 형용사도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perched와 pesky 같은 단어는 토익에서 자주 다루는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woodpeckers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자, 뭐 저 단어는 여러분들 아셔도 상관은 없겠고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모르는 부분이 일부 있다. 아, 추정해야죠. 수식어구면 아, 빼고 가야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문장의 틀을 잡고 자, 필수 성분만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서 정답의 단서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128번 마무리 짓고 129번 가겠습니다. 자, 129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다 ever가 붙어 있어요. ever 떼세요, 그러면. 의문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절이 오는 거 맞죠?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의문사다 하면 왜 절이 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거꾸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의사소통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문장이에요. 어이, 저이, 가! 이렇게 단어로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진 않는다고요. 문장을 가지고 하죠. 문장 안에서 모르는 요소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문장 앞으로 빼놓은 것이 바로 의문사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가 빠져나와도 문장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ever의 존재 여부와 관련없이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사가 총 6하 원칙에 의해서 6가지가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위치가 또 한 가지가 추가돼서 7가지라는 걸 알고 있죠. 그 중에 의문사라는 품사는 없으니까 의문사의 품사를 다시 한번 가려보면 자 누가 명사예요? who와 what과 위치는요 명사예요. 명사 앞에 I don't know가 있다고 해보시고요. 자, she ate 땡땡땡 for lunch입니다. 점심으로 땡땡땡을 먹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땡땡땡은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죠?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앞으로 꺼내놨으니까 여기는 뭐가 오겠어요?
셋 중에 하나가 오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내용상 왓이 오는 게 맞죠. 사람을 먹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녀가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문 대명사라고 해요. 이제는 의문 대명사가 문장의 앞에 튀어나오게 되면 뒤에는 완전 문장이 나올까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까요? 당연히 불완전 문장이 나옵니다. 왜? 명사가 하나 빠져나갔을 테니까. 이해됐죠? 나머지 의문사들 뭐예요? When, where, why, how. 육하 원칙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이 네 개는 뭡니까? 부사예요, 부사.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문장 앞으로 나가게 되면 뒤에는 뭐가 오겠죠? 부사가 앞으로 나가 있는 거니까 문장은 완전하게 구성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ever가 있건 없건 뭔가 의미가 추가는 되겠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who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불완전 문장. what 다음에는 불완전 문장. 자, which 다음에도 불완전 문장. when 다음에는 완전 문장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what이나 which는 형용사로도 가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뭐가 나오죠? 수식받는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마지막 가능성까지 what과 which가 형용사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수식받는 명사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까지를 묶으면 자, 요 전체 안에 명사가 있죠? 그러면 뒤에는 완전 문장이 나오겠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다음에 명사가 일단 수식받는 명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절대로 수식 받을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일단 형용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문장이 왔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대디아에 자, 대디아에 목적어 절이 멀쩡하게 와 있는 거죠? 의심이 더 되면 that 이하에도 빠진 게 있나 보세요. 주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has gone 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품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자, go라고 하는 단어가 일형식 동사로 쓰여서 어디 어디로 가다 라고 하면 뭐 이거 부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또 go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2형식으로 쓰일 때도 있죠. 보호를 취해서 자, 그렇게 되면 얘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 문장이 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바로 해석 없이도 A가 답이라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이렇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면 이제 해석을 했었어야 됐겠죠. 그래서 자, 누구라도 어느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중에서 의미상 적절한 걸 골랐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이 무조건 A번이랍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얼마나 쉬워요. ever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 문장의 구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when 이하에는 완전 문장이 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만약에 제가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들 안 하시더라고.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막 앞에서부터 해석하고 해석이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해봤지만 이런 문장 일부러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들 해석 못하라고. 해석을 못해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잊지 마시고요. 자, 앞에서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의 직원들이 자, 투 이하를 하도록 장려가 됩니다. 뭐 하라고요? 바로 알려주도록 장려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바로 그들의 상사가 되겠죠. 그죠? 자, 언제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해됐어요? 자, ever가 붙게 되면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관계사라고 안 하고 복합 관계사라고 합니다. 얘는 부사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복합 관계 부사라고 하죠. ever는 강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뭐뭐 할 때가 아니라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그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자, 상사에게 통지하도록 장려가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notice입니다. 자, notice의 동사형은 notify이기 때문에 notice 자체를 동사로 쓰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알아채다의 뜻입니다. 뭘 알아채는 거죠? 바로 that 이하를 알아채는 거예요. Something has gone, 자, 그 다음에 aw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right라고 하는 단어는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저거는 막 엉망진창인이라고 하는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명사 수식을 안 하면 보호란 얘기죠. 따라서 이 동사는 이제 어디 어디로 가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어떻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간다. 어디에서? 바로 assembly는 알죠? assembly는 조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립의 과정에서 뭔가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챌 때는 언제든지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의문사와 관련된 선택지들이 일단 딱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부터? 또 품사부터. 원리 원칙이 바뀐 게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한테 품사를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알려드렸으니까 what과 which와 who는 명사고 when과 where와 why와 how는 부사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제 마무리 짓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30번입니다. 30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모두 달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내용이 좀 그 인칭대명사긴 한데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of 다음에 자, 분명히 명사가 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형용사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답 지우는 건 되게 쉬워요. of 다음에 여기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또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장 구조상 명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주어가 나와 있고 자, 타동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명사가 연속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of 이하에 만약에 이렇게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구성되면 이 명사는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긴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우는 건 되게 쉬운데 이게 형용사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own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되겠죠? own은요, 여러분들 형용사인데 딱 한 군데에서밖에 못 써요. 어디서만 쓰나요? 바로 소유격. 다음에 own을 쓰고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own은 형용사로 쓰면 뭐라고 불러요? 소유격을 강조하는 형용사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어요? My own car. 이렇게 얘기하면 내 차가 아니라 나 자신의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뭐라고요? 누구누구 자신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own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사로도 쓰죠. 그때는 소유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 이 own을 명사로도 쓰면 대명사가 되는데 그때는 뭐죠? 그때는 또 마찬가지로 소유격 다음에만 씁니다. 그때도 무슨 뜻이에요? 누구누구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own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만 나오고 얘가 안 나와도 their homes라고 하는 말도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own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품사부터 명사, 대명사, 형용사라는 사실 죄송합니다. 자, 대명사, 형용사, 동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반드시 대명사나 형용사로 사용이 될 때는 소유격 형용사의 다음 자리에만 사용될 수 있고 그 의미는 강조적입니다. 누구누구 자신의, 누구누구 자신의 것 이런 뜻이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문장이 되게 길었지만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A번이 답이 될지는 불안했지만 나머지는 절대 형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A번의 답을 잘 썼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봅시다. Thanks to는 해석 조심하셔야 되죠? 뭐뭐 때문에, 덕분에 이렇습니다. 자, convenience는 편리함이에요. 인터넷의 편리함 때문에, 덕분에. 자, thanks to는 due to, owing to. 자, 함께 외워두시기 바라요. thanks to까지. 자, 쇼핑객들은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쇼핑을 어디로부터? 자, from 이하로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집에서 하는 편안함으로 이렇게 돼요.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편안함으로부터 자, 쇼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의 편안함이에요? 바로 그들 자신의 집의 편안함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어요. From the comfort of their own homes라고 하는 표현은 아예 전체를 덩어리로 외워두세요. 나중에 Part 7에서도 광고문 같은 데서 잘 만나게 됩니다. 집에서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라고 하는 어구예요. 알겠죠? 자,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라고 하는 수거죠. 자, face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앞쪽에는 주어가 중복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자, 중복 생략된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sharpers가 되겠습니다. sharper들이 직면하는 거죠. 어디에? 그렇죠? 군중들이에요. 어디에서? 바로 쇼핑몰에서 군중들과 맞닥뜨리는 거죠. 자, 군중들의 직면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자, 그 대신에, 자,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자, 할리데이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편리함 덕분에.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네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가니까 내용들이 약간 좀 어려워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뭐 척척 제가 던져주는 것들을 잘 받아서 꼭꼭 씹어서 소화를 잘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러시면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테니까요. 복습 철저히 하시고, 자, 네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